오늘 우리 집 식사는요? 산딸기 샐러드예요. 산딸기를 따고 우리 집에 있는 부추라든지 브로콜리, 자색고구마, 당근, 고구마 삶은 거, 또 계란 삶은 거, 당근 이런 것들을 전부 해가지고 다목적 샐러드를 했어. 계란하고 고구마가 삶은 고구마가 들어가서 수분을 싹 빨아들이고 부추하고 브로콜리하고 이 당근, 이 산딸기, 이 자색고구마 아주 화려하게도 하고 맛있고 신선하고 비타민하고 단백질이 풍부하죠. 이 샐러드 하나만 가지고도 계란에 들어있는 단백질, 철분, 브로콜리, 뭐 이런 야채 속에 들어있는 부추까지 넣었어요. 마늘 정도 생으로 마늘 정도 넣었어요. 아주 완벽한 식사고 집에 우리 밭에 있는 깻잎을 뜯었어요. 깻잎 뜯어서 저기 저 마늘종하고 같이 싸 먹을 거예요. 예, 귀리밥하고 또 밥새우 고추잎 된장국이에요. 고추잎에가 아주 영양가가 많이 들어있죠. 집에서 벌써 깻잎을 따서 이 마늘종에서 다 밭에서 난 것들이라 너무 풍성하고 나는 이제 그이 죽을 먹는 거예요. 보식으로 죽 먹는 중이에요, 나는. 그리고 이제 우리 남편 밥은 소고기 귀리밥이에요. 나는 이렇게 귀리밥을 믹서에다 좀 갈아가지고 거기다 자색고구마를 넣어서 이렇게 자색고구마 귀리죽을 썼고 우리 남편은 밥에다가 잘 먹으니까 밥에다가 깻잎에 마늘종에 삶은 계란이 들어가고 고구마 삶은 꿀고구마도 들어가고 이렇게 당근, 자색고구마, 산딸기, 브로콜리, 깻잎도 썰어 넣었어요. 깻잎도 뜯어와 가지고 깻잎도 풍부하고 그리고 이제 남은 건 부추전도 있어요. 먹고 나서 부추전 먹으려면 지금 막 구워서 뜨끈뜨끈해요. 바삭바삭해. 부추전도 이렇게 곁들여서 먹으면 될 거예요. 너무 칸이 부족해 가지고 따로 놔뒀어요. 이제 밥 식사하고 나서 좀또 출출하면 부추전을 부추전이 아주 비타민 K, 칼슘과 뭐 철분이 엄청 많죠. 오늘 우리 식사예요.